야만 창훈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의 신메뉴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버거입니다. 맛보기 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버거 일단 단품 기준으로 6,500원이었고요. 세트는 7,500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가격은 좀 있지만 높이가 빅맥처럼 두툼해? 네, 꽤 높아요. 안에 내용물이 궁금하고요. 일단은 특징으로는 그 트러플 데미그라소스 이게 또 이번에 개발을 했나봐요. 고개 발라져 있는 게 특징이고 그 깍둑 썰기되어 있는 리치 포테이토. 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고개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패티 두 장까지요. 자, 그리고 이번에 광고 슬로건이 보니까 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다 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포장지에서는 그렇게 나진 않네요. 그러네요. 색깔만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빵을 보면 아주 맛있게 생긴 참깨번인데요. 먹음직스럽게 아주 반들반들하네요. 그리고 참깨번을 싹 열어보면 여기에 트리플 데미글라스 소스. 트러플 데미글라스 소스가 이렇게 좀 묻어있는데 좀 작긴 하다. 아, 요게 네. 감자가 싹 흡수를 한 것 같아요. 리치 포테이토가 소스를 네네네. 흡수해서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고 요 감자를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로요? 네. 어떤 맛인지 좀 보려고. 돌발 행동 하시는데. 자, 이거 감자 먹었는데 별로 특별한 맛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리치. 네. 그냥 소스랑 이제 잘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패티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두 장. 패티와 패티 사이에 치즈를 넣어서 조금 요 씹을 때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티를 좀 열어보면 양상추와 일반적으로 버거에 들어있는 토마토. 들어있습니다. 맥도날드 제품에서는 토마토를 많이 쓰지 않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위 라인업이란 얘기예요. 토마토 쓰는 게 또 베토디? 네, 베토디. 네. 자, 일단 TV 광고에서 봤을 때는 이 포테이토도 되게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고 황금색 네, 촘촘하니 아주 맛있을 것 같았는데 별로 좀 기대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된 저희 맥주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자, 초인기 맥주죠. 네. 테라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손톱을 오늘 잘라서 안 됐다고. 건조해! 건조해! 아우, 시원하다. 아우, 이거 더 맛있다. 자, 오늘 이 잘라놓은 버거 네. 반반 사이좋게 나눠서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풍부해요. 패티가 좋아. 맛있네. 양상추가 그래도 꽤 많이 씹히는데요? 네. 되게 많이 씹히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씹히지 않는데. 감자가 있어서 엄청 퍽퍽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네. 것 같아요. 양파 맛도 많이 나고요. 네. 약간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채소랑 이런 것들 풍부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 트러플 오일의 향이 막 트러플 향, 그 송로버섯 그 향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나요. 네. 그 패티의 그런 고기 육향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 찾아오는 정도? 트러플 오일 향은 그 정도 납니다. 소스가 매력 있네. 재구매 의사 있다! 자, 맥도날드 라인업 하면은 사실은 쿼터파운드 치즈버거랑 빅맥 그리고 베토디 그리고 상하이 스파이스 요정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맛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빅맥에서 뭔가 감자튀김만 추가한 맛이 났으면은 네. 조금 아쉬웠을 텐데 네. 치즈랑 데미그라 소스의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날 것 같은 맛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 네네. 제가 또 버거 박사지만 네. 항상 쿼터파운드 치즈버거 아니면 빅맥인데 그치.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오늘 좀 고기 맛이 땡기는데 그럼 쿼터파운드 아니다 우리 야채 좀 많이 먹어야지 그럼 빅맥인데 그러니까 항상 큰 버거만 즐겨 먹는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늘은 거죠. 버거는 큰데 또 다른 소스만. 제가 또 불고기 버거는 안 먹어요.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네, 육향은 살리되 소스 맛이 이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버거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네. 감자가 이게
매장에서 드시길 권하고 싶어요. 감자가 식은 게 과연 배달로 왔을 때 맛있냐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별로였어요. 감자가 맛있을 수가 없어요. 튀김이 식었다는 거는. 매장 가면 좀 따뜻한 거 넣어주겠죠. 매장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하고, 그래도 뭐 총점은 괜찮았기 때문에 재구매사 있습니다. 재구매사 없다. 일단은 요 포테이토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먹었을 때 일단 식감이 너무 퍽퍽하고, 그렇다고 바삭하지도 않고 뭔가 이 소스와 어우러진다는 듯한 느낌을 저로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 소스를 차라리 좀 다른 소스로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요거 말고 약간 좀 더 느끼한 소스, 약간 그런 하얀 그런 느끼한 소스, 그쵸? 네, 네. 그런 소스로 좀 바꿨으면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마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바삭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잘게 잘게 쪼개놔가지고 먹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여기저기 막 흘려요, 옆에. 아, 그쵸, 후두둑 떨어지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포테이토는 정작 많이 들어갔을지언정 한 입 딱 물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 그쵸, 이게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타사에도. 이 감자를 그쵸. 넣으려면 해시브라운으로 넣는 게 맞아요. 그게 맞지. 감자, 버거는 해시브라운으로 넣는 게 맞고, 요거는 뭐 이렇게 좀 멋을 내고 싶었다. 나름의 좀 변화를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7,500원에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야채, 그리고 요 정도 치즈, 이런 재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조합이 이 7,500원 치고는 굉장히 먹을만 하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요 버거를 한번 먹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가셔가지고 한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서. 왜요? 그냥 여기 크리스마스 그려져 있잖아. 여기서 먹으라고 하잖아. 오늘은 맥도날드의 신메뉴 트러플 리치 포테이토 버거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봐요.